안녕하세요, 여러분. EBS 최희연 기자입니다. 최희연 기자의 교육 레시피 시즌 2. 오늘 처음 가지고 온 주제는 EBS 아이사이트에 관한 거예요. EBS 아이사이트 참 좋은데. 여러분, 인터넷 강의 들으시잖아요. 인터넷 강의 얼마 내고 들으세요? 뭐, 한 강의에 뭐, 5만원, 1년 프리패스, 뭐, 15만원, 3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. 스타 강사쌤의 강의가 무료라면? 혹은 최태형쌤? 윤혜정쌤, 이런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런 강의가 모두 무료인 사이트가 있어요. EBS 아이사이트에는요, 정말 14만 강의, 14만 개의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 그 모든 강의가 모두 다 무료입니다. 근데 무료면 뭐 대강 만든 거 아니야? 뭐 이런 편견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커리큘럼이 정말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생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문조사하고 뭐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정말 과학적으로 수험생들에게 꼭 맞는 커리큘럼으로 만들어냈거든요. 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강의를 우리 학생들이 정말 무료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EBS 아이사이트 하나면 내신부터 수능까지 모두 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요새 대학 갈 때 사실 70, 80% 다 수시로 가잖아요. 근데 문제는 수시를 준비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. 논술, 첨예장, 컨설팅,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말 수십만 원 금방 깨지고 있잖아요. 근데 EBS 아이사이트에 수시, 논술, 첨삭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. EBS 아이사이트에 들어서 코너에 들어가게 되면 자소서 쓰는 법, 그리고 논술, 첨삭,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, 뭐 모든 수시에 관한 것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코너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,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이런 분들 들어가서 그 강의부터 시작하면 모든 걸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EBS 아이사이트라면 무료로 준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저는 수험생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나의 공부 습관을 좀 누가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. 그렇게 되면 나의 뭐 부족한 점을 누가 좀 지적을 해주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나의 성적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이런 프로그램을 드디어 EBS I에서 만들었습니다. EBS I 사이트를 보면 하단에 단추라고 있어요. 인공지능 맞춤형 프로그램인데요. 그걸 보면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공부 습관이라든지 학생들의 필요한 강좌를 모두 맞춤형으로 분석해서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. 요거는 이제 그걸 클릭하면 챗봇이 나와요. 채팅봇. 이름은 프리봇입니다. 문제풀이에 프리를 따서 만든 프리봇인데요. 이 프리봇을 보면,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어떤 문제, 그러니까 모든 강의를 듣고 싶진 않은데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,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수능 특강 지금 32페이지입니다. 봤을 때 여기 문제 앞에 번호가 달려 있어요. 이 번호를 그 프리봇에 넣으면 이 문제에 딱 맞는, 이 한 문제에만 맞는 강좌가 바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족한 점을 다 메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대화창을 지금 바로 열고 뭐 문항 코드를 넣어보는 건 어떨까? EBS 아이사이트 활용법, 그리고 중요한 부분, 그리고 EBS 아이사이트에 대한 오해 진실 알려드렸으니까요. 앞으로 이 사이트 활용 제대로 많이 많이 해주세요.